오늘은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서양의 리더십 이론의 변천 과정을 20세기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21세기 넘어갈 때까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1900년도 초반기에 무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내세운 리더십 이론을 리더의 의지를 추종자들에게 각인을 시켜서 확실하게 심어 넣어가지고 그들에게 복종과 존경과 충성, 협력 등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리더십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와 이런 거죠. 원래 리더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가 있죠? 서양 단어 가운데서 그 리더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카리스마. 카리스마라고 얘기하죠. 그죠? 카리스마는 원래 정치 용어도 아니고 사회과학 용어도 아닙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쓴 용어인데 신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막스 베버가 신학에서 쓰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자기가 사회과학에다가 응용을 함으로써 리더십 가운데서 중요한 리더가 갖춰야 될 항목 가운데 하나가 카리스마입니다. 신이 부여한 능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됐고 지금도 여전히 조직에 가보면 리더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그런 얘기하죠. 그죠? 우스갯소리로 그죠? 칼이 있어야 된다. 1930년대 들어오면은 한 사람의 특성과 다른 사람들의 특성이 상호작용하는 결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바꾸는 능력. 이거를 또 리더십이라고 정의를 한 바가 있고요. 40년대 들어오면은 설득과 모범을 통해서 일단의 사람들이 일정한 행동을 따르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술. 그렇게 설득과 모범입니다. 상당히 진화하고 있죠. 그죠? 50년대 들어오면은 집단의 활동을 공유된 목표를 향해서 이끌어가는 개인의 행동,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끌어갈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또 리더십으로 정의를 했고요. 60년대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역량, 이게 리더십으로 정의를 한 바가 있고, 70년대 들어오면은 리더와 추종자 사이의 지속적인 거래를 포함한 영향력 행사의 과정 자체를 리더의 리더십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약간 조금씩 다릅니다. 80년대 들어오면은 리더의 비전이나 이슈 실현을 목적으로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거래적 수단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뭔가가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확보해서 결과를 낼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게 이제 리더로 정의를 했고 90년대 들어오면 추종자들이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이끌도록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그들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런 걸 리더십으로 정의를 했고 2000년대 들어오면 조직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정지를 통해서 집단 지능을 향상시켜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뭐 서번트 리더십이라든지 그러니까 봉사하는 리더십, 뭐 조직원들에게 군림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원들을 위해서 내가 마치 하인처럼 서번트를 하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인처럼 봉사해주는 그런 서번트 리더십도 나왔고, 저는 이제 독특하게 어떤 리더십을 내세우냐 그러면 콩나물 시루 같은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시골에 가면은 할머니께서 콩나물을 기르는 모습 보고 굉장히 저는 신기했어요. 지금도 신기합니다. 사실은 이 콩나물 시루 놓고 밑에 물동이 놓고 작대기 두 개 받쳐가지고 그죠 뿌려 놓고 물 주면은 물은 밑으로 빠지는데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싹 자랍니다. 그러면 다시 그 물을 떠가지고 다시 콩나물을 주고 해서 콩나물을 키우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는 일찍 크는 콩나물도 있고 자라는 콩나물도 있고 늦게 자라는 콩나물도 있는데 언젠가는 그걸 다 뽑아서 콩나물국을 끓이고 콩나물 무침을 해 주시더라는 거죠. 오로지 물만 가지고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물을 주고 나면 그 물은 다시 또 그래서 모든 조직원들의 역량을 이 물처럼 그죠. 역량을 다 발휘해서 한 콩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싹이 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콩나물 시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리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콩나물 시루 리더십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누구나 다 여러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리더는 어떤 리더가 가장 바람직한 리더일까? 뭐 그런 얘기. 조직에서 리더급에 있는 분들한테 또는 앞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리더가 되실 분들한테 또는 되고자 하는 분들한테 한 가지만 충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리더들이 경청한다고 조직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한답시고 회의 같은 걸 하거나 모임 같은 걸 얘기할 때 하고 싶은 얘기 해봐라 라고 기회를 주고 열심히 적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적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거 적지 마십시오. 저는 적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뭘 적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조직원이 내가 리더의 문제점이라든지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직언을 막 하고 있는데 리더가 그걸 적고 있다. 이거 굉장히 아주 깨림직해요. 저기다가 내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적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적는지. 너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겸허하게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는 표정으로 들어줘야 되는 거지. 이게 고개 숙이고 적고 있으면요. 절대로 바른 말안 합니다. 직언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그뭐 적자 생존이라고 그래가지고 적는 자가 생존한다 그래가지고 적는 게 얼마나 많이 유행을 했습니까? 지난 정권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적지 마십시오. 자기가 혼자서 뭔가 생각이 나서 아이디어가 나서 적는 거는 그거는 뭐 충분히 좋은 습관이긴 합니다만은 누구 남의 이야기를 적는다. 이거는 녹음기 켜놓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차라리 올 바에 녹음하는 게 낫잖아요. 깨놓고. 우리 오늘 이 회의는 전부 다 공개 녹음한다. 그리고 전부 다 공유한다. 이렇게 가야지 얘기가 되는 것이지. 적는 거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영안 좋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고. 지금은 통찰력의 시대입니다. 지식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자기 눈에 들어오고 보이는 우리 눈에 들어오는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 볼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지. 내 눈에 바로 보이니까 그것 자체가 곧 지식이고 그것 자체가 곧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그 시대는 이미. 그래서 그 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얼마나 더 어떻게든 훈련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도 지식의 이면을 꿰뚫어 보셔야 되고 드러나는 현상도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의 시대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리더십도 지금까지 쭉 발전해온 리더십 이론을 놓고 보면은 리더들에게 요구하는 것들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주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조직원들을 끌고 가는 힘 그러다가 점차 조직원들과의 소통 문제로 옮겨갔다가 이제는 어떤 리더를 원하냐 그러면요 자기 조직원과 조직과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사회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원들에게 그 미래의 비전에 관해서 제시를 하고 여기에 각자 조직원들이 각자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 내가 저 일을 하고 싶다라고 자원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을 갖다가 배치만 시켜주면 된다. 능력은 오히려 인재들이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기술자, 테크니션이지만은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회에다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쓸 것이며 인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통찰력은 리더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권을 바라는 리더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훈련을 통해서, 자기 단련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존재들이지, 아버지 좋다고, 누구한테 물려받았다고, 그죠? 태어나길 그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잔존해 있다 보니까 더디게 갈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벌써 오래전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런 리더가 아닌 새로운
모델의 리더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이제 리더들에 대한 얘기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왜? 첫 번째 사기는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체 86%가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국가급, 한 나라를 통치할 만큼의 큰 규모의 조직과 나라를 통치했던 국가급 규모의 리더들이 200명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에 붙은 별명 가운데, 여러 가지 별명 가운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인간학의 교과서다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 두 번째는 리더의 교과서다. 리더와 리더십의 교과서다. 왜? 그 리더가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서 어떻게 그 조직을 성공, 그 나라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또는 그 리더가 잘못된 리더십으로 나라를 어떻게 망쳤는가라는 기록이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또는 리더의 교과서다라고 하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위상도 커져가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동양의 사상과 동양 철학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의 리더와 리더십에 관한 논의와 관심들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캐나다의 한 서양학자가 왜 중국의 리더들 가운데에는 못난 리더가 없을까? 그런 책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중국의 1949년 모택동 이후로 현대 중국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 대부분 다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그런데 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투표하는 나라들의 리더들을 보면은 아주 못난 리더들이 많아요. 흥미롭게도.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에 의해 가지고 상무위원들 7명 내지 9명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의 국가 지도자를 선출해내는 과정입니다. 그게 형식적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서 선출하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상무위원 7명 내지 9명이 이미 다 합의한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이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이나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나라의 중국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 이건 완전히 그죠. 예. 그 공산당 독재 방식이고 전혀 비민주주의적이잖아요. 투표를 안 뽑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출된 리더들은 중국을 못날 리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저쪽은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아놨는데 유럽도 그렇고 그죠.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러고 현찰한 리더를 뽑는 이유가 뭘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캐나다 학자가 중국의 리더들은 왜 못날 리더가 없을까라는 책을 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서양의 학자들은 중국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콧방귀를 꼈습니다.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민주주의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뭐 독재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생각 그게 쏙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뽑아내도 해도 자기네보다 훨씬 뛰어난 리더들을 선출을 해내니까 왜 깊이 있게 안 들여다봤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지도자를 뽑는 리더를 뽑는 과정은 5천 년 전에 요임금하고 순임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적인 연원은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임금 자리를 살아 생전에 양보하잖아요. 아들이 아닙니다. 부자 계승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권력 계승 방식으로 칭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임금 자리를 양보한 선양이라는 겁니다. 즉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준다. 이게 중국의 원칙이에요. 그 선양 방식이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중국 사회에 계속 리더 계승 원칙으로 나름대로 철학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공산당 집단 체제에 들어와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을 국가 지도자로 뽑는 방식으로 정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 지도자를 어떻게 뽑히냐 중국은 현재 이렇게 중국이 인구가 14억인데 투표 못합니다. 그거 만약에 투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난리가 나요 저 나라 진짜로. 미국도 인구가 3억이 넘으니까 간접 투표하잖아요. 직접 투표, 대의원을 뽑아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잖아요.
우리는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14억이 직접 투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국력 낭비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중국은 자기들한테 맞는 방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역사 속에서 모델도 따오고 또 사회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그 시스템하고 결합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중국은 리더의 자격 가운데 첫 번째 자격이 뭐냐. 공산당원이어야 됩니다. 그죠? 예, 공산당원이어야 됩니다. 공산당원은 몇만 명이냐? 8천만 명입니다. 14억 가운데서 공산당원 8천만 명이에요.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부러 가입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그거 신경 안 쓰는 인민들이 대부분입니다. 8천만 명 가운데에서도 공산당 정권 수립에 큰 공을 세웠던 초기 공산당 지도자들, 집안들이 있어요. 명문가들이 있어요. 그걸 태자당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는 공천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상해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큰 그룹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 네다섯 개 그룹이 있어요. 그럼 이 그룹에서 또 나름대로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그룹도 한두 명이 아니니까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이 그룹들끼리 1차 경쟁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8천만 대 1로 경쟁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트 집단들이 있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엘리트 집단이 네다섯 개 있으면 이 엘리트 집단의 리더들이 또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거나 그 다음에 이런 엘리트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은 중국은 군대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발령을 받아요. 그러면 저 그 시골에 가가지고 현 이런 데 가가지고 서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은 예를 들면은 그 시가 있으면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에 서기가 있어요. 시장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서기가 제1순위고 그 다음에 시장이 제2순위예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서기는 공산당의 엘리트입니다. 되게. 저 말단 우리로 얘기하면 군이나 면 이런 데에다가 이제 면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처음 대학을 졸업을 하면은. 그러면 면장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면서기를 하는 거야. 면서기가 그 서기 똑같아요. 한자는요. 중국은 우리는 면서기 하면은 그냥 별거 아니지만 중국은 서기가 그 면에서 제일 면장보다 높으니까. 그러면은 면서기에서 능력이 뛰어나고 성과를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군서기로 가겠죠. 그죠? 중국은 현입니다. 현서기로 가죠. 그 다음에 그 현에서 어떻게 돼요? 시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시에서 성으로 가죠. 그 다음에 그 시 가운데에서도 성보다 훨씬 큰 시들이 있죠. 상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이런 큰 시가, 특별시가 있어요. 그런 데로 간다든지. 그거를 얼마나 해야 돼요? 한 20년에서 25년 동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년에서 25년 동안 리더십을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리더십에는 도덕적인 측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 능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조직원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정말 리더다운 리더십 이런 여러 가지 다방면의 실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능력 없는 사람은 또 도태되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걸러지잖아. 그럼 이 사람이 한 25년쯤 하면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0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한 24, 25살 졸업하니까. 그러면 능력을 받으면, 이제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상무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상무위원은 8천만 명 가운데서 7명 내지 9명만 뽑는단 말이에요. 이게 중국 국가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상무위원이 되면은. 그러면 서열이 매겨집니다. 서열 1위 국가주석, 그죠? 상무위원이 차례로 2위, 4위. 이번에 9월 9일 날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은 중국에서 서열 3인. 14억 가운데서 3위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건요. 예. 장난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7에서 9명 가까이 되는 이 상무위원들이 또 나름대로 이제는 국가의 정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잖아.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10년 정도. 그럼 한 60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60 정도 될 무렵에 국가주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주석 기본 임기는 10년이니까 70 전에 물러나는 겁니다. 딱! 되게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걸르는 장치가 필터링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1, 2년이지,
30년씩 못 속입니다. 그죠?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고 통제 국가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리더가 가지고 있는 덕이나 인간성이나 그 다음에 능력은 30년이면 충분히 드러난다고 봐야죠.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 뭐 선거 같은 거 해보면은 갑자기 어디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나타나가지고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당선이 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거죠. 우리가 대통령도 많이 보이는데 제가 늘 그 강의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바닷물 다 마셔봐야 맛을 아냐고. 한 숟갈만 떠먹어보면 맛을 알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바닷물 다 마시느라고 애 많이 드셨어요. 예. 지도자를 잘못 뽑아놓으면 나라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서양이 주목할 수밖에 없고 지금 서양 사람들은 중국의 리더십과 중국의 리더들을 공부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천 사기에는 이 중국의 리더와 리더십을 보여주는 항목들이 부지기수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사기 오제본기에 나오는 제왕들의 리더십. 황제, 누르왕자 황제입니다. 이 리더십 항목은 견문, 보고 듣는, 그 다음에 사리분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양의 리더십 가운데에서 보면 이게 사리분별이 꽤 많이 나와요. 사리분별이라는 건 세상사 이치를 제대로 가려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옳고 그런 걸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사리분별 안 되는 리더 많습니다. 정치가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도대체 지금 국민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분별 안 가는 인간들 많거든요. 예. 지들만의 세상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사리분별이 많아요. 이제. 전국도 보면은 사리분별 나와 있죠. 이런 다양한 리더십을 추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리더십을 한 글자로 요약하면 덕입니다. 덕입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덕이 그냥 만만한 단어가 아닙니다. 덕자를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면 한자로 보면은 두인변에 그죠? 예. 그다음에 이때 마음심자로 끝납니다. 글자가 마음심자로 끝나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요 오른쪽 위에 있는 글자는 얻는다라는 덕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인변은 두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덕이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는 또 진심으로 백성들을 위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따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동양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게 덕의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역사상 이런 리더십을 갖춘 리더들이 많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인금, 순인금, 진시황. 진시황은 뭐 덕이 있는 리더는 아닙니다만은 아주 걸출한 리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의 때도 제가 진시황 리더십은 따로 제가 특별히 강의를 한 적이 있죠. 이런 많은 리더들이 탄생을 했습니다.